진하고 부드러운 옥수수 즙도 한번 만들어 볼게요. 옥수수를 알갱이만 떼야되는데 하나하나 이렇게 떼려면은 힘들잖아요. 맞아요. 반 정도 자르신 다음에 칼로 그냥 자르셔도 되는데 이렇게 뭐 이 정도쯤이야. 칼로 그냥 쭉 내려주면 되죠. 이렇게 돌려가면서 떼주세요. 이거 아까운데요? 밀크티처럼 같이 끓여 드시면 이 옥수수에도 되게 단맛이 많이 있거든요. 그렇게 끓여서 드시면 우유 밀크티처럼 좀 드실 수가 있어요. 옥수수 밀크티처럼. 자, 저희들은 이제 옥수수 숙대를 이용해서도 많이 쓰거든요. 그것도 다 버릴 게 없습니다. 옥수수 나가도. 네. 이거 뭐 최대한 곱게 갈아주시면 좋아요. 채는 너무 고운 채 말고 좀 굵은 채. 부드럽게 드시고 싶으시면 지금 채 한번 받칠 거거든요. 채 받쳐서 부드럽게 드셔도 되고 나는 좀 씹는 게 좋다, 껍질이 있어도 좋다 하시면은 이대로 넣어서 스프 끓여서 드시면 돼요. 생크림 한 컵도 넣어주시고 걸쭉하게 조금 농도가 나게끔 하고 싶다 하시면은 저는 오늘 이거 현미가루예요. 지금 이렇게 넣어서 같이 섞은 다음에 끓여주도록 할게요. 저거 밥 말아 먹어도 맛있잖아요. 그래서 농도 낼 때 쌀가루 대신에 감자를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셔도 돼요. 그러면 불을 좀 줄여주세요. 감자 괜찮네요. 감자. 네. 감자도 맛있으니까. 소금 맞아요. 조금 넣어주시고요. 후추 기호에 맞게끔 약간. 근데 선생님 오늘 너무 반칙 재료 많이 쓰셨어. 네, 생크림까지. 그 정도만 끓여주시면은 그렇게 드시면 되고 농도는 그때그때 이제 취향에 따라서 맞춰주시면 돼요. 빵을 찍어 먹어도 맛있고 밥 한 숟가락 말아서. 저는 빵 찍어 먹을게요. 네. 아, 토스트해서 빵이랑 같이 먹어도 좋겠네요. 카메라에 레시피 나가니까 찍어주시면 네. 좋을 것 같습니다. 지금 입맛 없을 때 한 그릇 먹으면 든든하게 씁니다. 우와. 아, 왠지 오늘 비가 오니까 저는 저 옥수수 수프가 확 땡기네요. 정말 간단하고 맛있는 옥수수 간식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. 옥수수를 맛있는 제철에 먹을 수 있는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. 그러니까 오늘 배운 옥수수 요리 레시피로 맛있는 옥수수 간식 한번 만들어 보세요.